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항공사 랜드사이드 운영부의 고영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경영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내부 남편 저희 부인입니다. 자, 1번 문제. 상대방한테 처음 반한 순간. 상대방 TMI 한 가지. 수빈. 네. 밖에서 굉장히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집에서는 좀 애교가 많습니다. 아, 그게 TMI입니다. 애교 한번. 네. 자, 3번. 사내 연애의 장점 세 가지. 수빈. 네. 첫 번째는 세 가지 장점입니다. 상대방의 직무를 멋있게 소개하기. 고영승. 네. 저희 아내는 저기 인재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요. 아, 우리... 인재 경영팀. 아, 죄송. 인재 경영팀에서 근무를 하고요. 우리 공사의 직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요. 그리고 부서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 자체도 전 세계 몇 안 되는 과정 개발과 그리고 교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입니다. 공개 연애 vs 비밀 연애. 하나, 둘, 셋. 비밀 연애. 싸운 게 티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끝까지 같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빈. 어. 네. 전통이 있다. 아, 네. 공항 운영 그룹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운영 그룹이고 그리고 역사가 깊죠. 결과는 파란색이 두 개로 저희가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좀 수발권. 아, 그래요. 네. 나의 노예 수방아, 라면을 끓여 오너라. 빨리 네 대답해야지. 네. 설거지 잘하네. 나의 종 수빈아, TV 틀어봐.